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 또 이게 제일 아래쪽에 빈칸이 와 있다. 근데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항상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를 파악을 한번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빈칸의 내용은 분명히 중요한 정보에 대한 게 아마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빈칸의 답은 항상 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답을 찾을 때는 속어법을 통해서 찾으면 쉽게 보인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사회적 영역 이론은 봅니다.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어떤 상호 과정으로 봅니다. 서로 이래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cannot be disentangled. 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호 과정으로 본다는 거지. 뭐를? 감정과 도덕적인 판단을. 사회적 영역 이론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differs, 다릅니다. 뭐와는? 바로 emotivist, 어떤 감정주의자, 그리고 intuitionist, 그 다음에 직관주의자의 접근, 도덕성에 대한 이런 감정주의자, 직관주의자의 접근과는 다르다는 거야. 응? 근데 이것은 자, 주로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뭐와의 성인들과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주의자의 접근과 직관주의자의 접근은 바로 이렇게 성인들과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대. 그리고 우선순위를 줍니다. 어디에? 감정적이고 암묵적인 과정에 우선순위를 준대. 자, 뭐 하는 가운데? 추론을 회피하는 가운데. 주로 사후 이제 합리화로서 어떤 추론을 회피하는 가운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이 대립상이 딱 설정이 됐지. 그러니까 소셜 도메인 이론하고 뭐가 대립상이 접근돼서? 바로 감정주의, 그 다음에 직관주의적 접근하고 대립상이 딱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단락에 있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사회적 영역 이론,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영역 이론에서는 뭘 강조했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감정주의와 직관주의는 뭐를 중시했지? 바로 감정의 어떤 암묵적인 과정.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계속 간다. 자,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영역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바로 이 소셜 도메인 티어리,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감정과 추론의 이러한 어떤 처리, 그러니까 뭐로서의 어떤 독특한 서로 반대되는 영향력으로서의 처리는 바로 위에 거 얘기하는 거지. 그 감정주의자와 직관주의자 이런 처리는 어떻겠다? 잘못된 이분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거야. 그 사회적 영역 이론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가정은 바로 대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영역에서의 가정은 바로 대기하라는 거야. Affective experiences. 정서적인 경험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 뭐에? 도덕적 판단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정서적인 경험이라는 게 뭐야? 바로 감정적인 경험이지.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그 후자. 여기서 후자는 그 도덕적 판단을 가리키겠지? 그 도덕적 판단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아주 복잡한 그런 통합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사고, 감정, 경험의 어떤 복잡한 통합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이라는 거는 뭐 사고, 감정, 감정이 바로 affective experience잖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칸트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도덕적 추론, 감정이 없는 도덕적 추론은 텅 비었다. 그 얘기는 도덕적 추론은 뭘 포함하고 있다?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계속 그 얘기지. 그리고 저 추론이 없는 감정도 맹목적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감정만 있었어도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경험은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이해, 그리고 부호와, 그리고 기억에. 뭐에? 도덕적 위반에. 그러니까 정서적인 경험은 바로 이게 그 감정이잖아. 이런 감정 경험이 어떤 도덕적 위반 사항, 이게 바로 도덕적 판단이겠지? 이런 판단에 대한 이해, 부호와 그리고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복잡한 어떤 평가 과정의 일부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감정, 뭐로부터 얻어진 어떤 정서적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행동의 정서적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그러한 정보는 뭐뿐만 아니라 과거 또는 즉각적인 감정적인 어떤 반응,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자, 뭐 한다?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니? 지금 정서적인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무슨 정보야? 바로 감정적인 정보지. 그러면 감정적인 정보는 뭐 하다는 거야? 딱 위에서 얘기하면 어떤 도덕적 판단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 얘기겠네. 응? 도덕적 판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뭐 그 얘기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어떤 근원적인 가정, 도덕적 추론의 근원적인 가정을 undermine, 훼손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된다? 어떤 상황에 개입할지 안 할지를 판단, 결정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도덕적 판단의 어떤 구성요소가 된다야. 자, 나타낼지도 모른다. 도덕적 판단이, 자, 뭐에? 어떤 행동의 의도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건 무슨 얘기야? 도덕적 판단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지. 자, 그럼 4번은 볼까? 자, 입증할지도 모른다. 감정적 competence, 능력이 엄청나게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도덕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 자, 5번은 어떤 근거를 구성합니다. 근데 그 근거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가 구성되어진 어떤 토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도덕적 판단의 토대를 구성한다. 바로 5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의 답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안에 답이 있어. 그런데 이 안에 답이 있는데 빈칸이 분명히 어떤 중요한 정보, 주제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이걸 그냥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제를 드러냈지. 바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 안에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일 아니다 싶은 거 소고를 하다 보면 이제 답이 드러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34번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